할 거예요. 아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? 수아 맞선 본 그 청년하고 무슨 일이 있어요? 어? 어 그게 아니서 자꾸 막무가내로 그 청년이 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아 그래요? 수아 그 청년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. 아빠. 어 그래. 어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 아직도 회사에서 안 좋다고? 네. 어 우리 수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네.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 한번 알아보마. 정말요 아빠? 그렇게 좋아. 하지만 저 사람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. 노력은 하되 너무 무리하지 않게 만나. 응? 알겠어요. 어, 이제 오자. 아버지, 왜 의자 주무세요? 어머니랑 싸우셨어요? 아니, 싸웠다기보다는 네 엄마한테 쫓겨났다. 그냥 오늘 뭐 혼자 있고 싶대나 어쨌든 나 그랬어. 저, 피곤하지만 여기 좀 앉아봐라. 예. 너 말이야, 지영은 양하고 결혼할 거면은 서두르는 게 좋겠어. 네 엄마 봉주식품 그 집 딸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야. 아, 참 어머니는. 네 엄마 입장도 이해는 가지. 외향적으로는 그쪽이 훨씬 조건이 좋으니까. 그리고 지영이 오늘 우리 집에 왔다 갔다. 지영이가요? 근데 엄마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한 모양이야. 아, 정말 어머니 왜 그러신대요?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어쨌든 이 상황이 네 엄마 탓만은 아니니까 조만간에 지영이네 그 집 만나서 상견례도 하고 빨리 결혼식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. 그래야만 네 엄마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지금 복잡한 일만 정리되면 그렇게 할게요. 그래. 네 회사 일은 어떻게 돼가냐? 아직도 어려운 거냐? 걱정 마세요.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시죠? 아니, 아니 나중에 나중에. 지금 들어가 봐야 서로 안 좋은 소리만 하게 될 거다. 알겠습니다. 주무세요. 그래. 퇴근한 거야? 어, 집이야.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? 할 말? 어,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? 잘 되고 있는 거야? 오늘 힘들진 않았고. 오늘 우리 집에 왔었다며. 그걸 어떻게. 조금만 기다려. 너 힘들게 안 할게. 너 지금 울지? 아니야, 울긴.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건 다 잊어. 알았지? 응? 알았어. 잘 자. 오빠도. 지영아! 너, 너 왜 이래? 왜 울어? 무슨 일이야? 아니야, 아무 일도 아니야, 고모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아무 일도 아닌데 울어? 빨리 말해봐. 너 혹시 선재 씨랑 싸운 거야? 어? 그런 거 아니야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좋아, 너 빨리 말 안 하면 언니하고 오빠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. 고모, 알았으니까 앉아. 빨리 말해봐, 무슨 일이야, 어?
나 어떡해. 어머, 너 진짜 무슨 일 있구나. 선재 오빠 어머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셔. 뭐야? 아니 그럼 그때 그 전화도 어쩐지 목소리가 쎄한 게 이상하다 했어. 어쩐 진짜 웃겨. 어디 감히 우리 지영이 같은 애를 반대해. 반대하는 이유가 뭐래니? 네가 인물이 빠져. 그렇다고 마음씨가 안 착해. 게다가 직업도 수의사면 전문직이고.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래? 집안끼리 약속한 사람이 있대. 뭐야? 아니 그럼 뭐야? 선재가 너 갖고 논 거야? 아니야. 선재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랑 결혼하겠다는 마음 변함없어. 아니 그럼 뭐야? 당사자끼리는 좋아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거야? 어참 요즘 세상에 무슨 정략결혼도 아니고 진짜 웃겨? 고모,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아빠하고 큰 고모한테는 말하지 마. 속상해하셔. 지금 그게 문제야?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? 아직 잘 모르겠어. 선재 오빠랑 상의해보고 천천히 어머님을 설득시켜 봐야지. 언제 나갔는지 선재 방에 없어요. 아침에도 안 먹고. 아, 정말 속상해서. 설마 어제 안 들어온 거는 아니겠지? 응. 선재 어저께 분명히 들어왔는데. 언제 나갔지? 당신 혹시 어제 선재한테 얘기했어요? 그 지영인가 걔 집에 왔었던 얘기요. 응? 내가 얘기했나? 기억이 잘 안 나네. 응? 나 정말 이러다가 우리 아들하고 왼수되면 어떡하지? 당신 정말 잘 생각했어. 그러다가 선재하고 감정만 더 나빠져. 안 그래? 그래 엄마. 오빠 마음이 변하지 않으나 어쩔 수 없어요. 사람이라 어떻게 강제로 해요. 어제는 잠도 한숨도 못 잤어. 그만 누구 미워하는 거는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. 그래 그거 다 욕심이야. 야 당신 정말 생각 잘했다. 응? 몰라. 나 정말 이제는 그 기집애보다는 선재가 더 미워. 바보 같은 거. 아휴 단풍아. 중간에서 아주 죽겠다.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? 그러게요. 엄마가 빨리 마음 잡으셔야 될 텐데. 에이구. 거기 누구야? 에이 거기 왔어. 야 이 도둑놈 봐! 야 이 도둑놈! 야 이리 와! 나야. 나 도둑 아니야. 사장님! 오다는 씨. 아,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. 사장님! 수원자! 사장님, 내 돈이요. 내 돈 어떻게 됐어요? 저거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! 다른 씨, 차라리 날 죽여줘. 아니 그래서 가족들은 시골로 보내고 사장님 혼자 노숙자 신세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?